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77쪽입니다. 자,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가정법 파트입니다. 가정법, 그러면 우리가 문제의 핵심으로 봤을 때, 어법상에서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두면 여러분들이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자, 가정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간단히 보겠습니다. 가정법이라는 것 자체 앞에 가정이라고 붙어 있어요. 뭔가 사실이 아닌 것을 한번, 그죠? 반대로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근데 일단 이 법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동사가 들어 있으면 우리가 절이라고 합니다. 절을 형성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 동사를 사실대로 쓸 것이냐,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쓰면 이것을 우리는 직설법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 동사를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Do it, get out of here,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시작하면 이것을 명령법이라고 그러죠. Hurry up, 서둘러라, and 그러면 you can take it, 그것을 잡을 수 있다.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 사실대로 묘사하는 거, 이런 뜻인데, 사실대로 얘기한다는 것, 우리가 직설법이라고 해서 시제 법칙을 배웠습니다. 그죠? 우리 교재에서 챕터 2 시제 법칙을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직설법이라 하고, 원형으로 시작해서 물론 부정명령문은 Don't do that,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don't가 붙기는 하는데, don't든 아니면 do든 원형으로 시작해서 문장을 만들면 명령문이다, 또는 이것은 명령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법이라는 개념은 명령법, 직설법, 가정법, 결국은 동사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가정법이라는 것도 동사가 가지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동사의 특징을 잘 간파해야 되는데,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사실과 반대로, 또는 가상, 가정,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가정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정법에서도 한시제 앞선 동사, 한시제 앞선 동사를 이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늘 염두에 두시고, 가정법은 두 가지 법칙을 한번 잘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법칙은 사실과 반대나 가상이나 가정을 뜻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한시제, 우리가 얘기하는 직설법의 시제보다 한시제 앞선 동사를 이용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볼까요? If, 주어, 과거동사 또는 비동사에서는, 비동사의 과거형은 was나 were가 있지만 가정법에서는 were만 씁니다. were를 쓰고, 그리고 주절이 나오겠죠. 이렇게 주절의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주절에 반드시 가정법을 표시하기 위해서 would, could, should, might 이런 조동사를 이용합니다. 이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이렇게 앞에 과거 동사가 나오고 비동사는 과거형 were만 사용하고, 주절에 가서 would, could, should, might 뒤에 동사 원형이 붙으면 모양 자체가 과거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가정법 모양이 과거라 그래서 과거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직설법의 과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모양새만 과거지 한시제 앞서서 표현한 과거형이니까, 자, 현재에 대한 것을 현재보다 앞선 게 과거잖아요. 현재를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현재 사실을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사실을 반대로 이야기할 때 현재의 사실인데 가정법으로는 과거 동사를 쓴다는 거죠. 결국 한시제 앞선 동사를 이용한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라면, 지금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뜻이니까, 만약에 내가 부자라면 if I 하고 am rich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부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을 부자라면이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형 동사보다 앞서 있는 과거형을 쓴다는 거지. 그래서 if I were를 쓰면서 해석은 현재처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부자라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행복할 텐데 I, 그죠?
부자가 제일 행복하죠. 요즘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현금 줘. 그죠? 동사 원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I would 동사 원형이 be happy 이렇게 들어가겠죠. 나는 행복할 텐데. 그죠? 물론 뭐 건강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만 예, 이런 것들이 가정법의 과거동사라고 해서 과거지 만약에 내가 부자였다면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부자라면 지금 나는 지금 행복할 텐데. 그래서 현재의 사실을 반대로 이야기할 때는 과거의 동사를 쓴다. 그러니까 결국 한시제 앞선 동사를 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가끔씩 이제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언어라는 건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수학적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수학은 1 더하기 1은 2.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누군가 강조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두 개란 개념이 사실이고 사실 그걸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그냥 지식이다라고 인정하듯이 가정법도 똑같아요. 이 동사를 과거로 썼지만 현재로 해석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거의 반대가 현재의 사실이다. 결국 뭐냐? 내가 부자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 얘기는 결국 직설법으로 한번 써볼까요? As I am not rich.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나는 사실 I am not happy.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런 현재의 사실을 이렇게 과거의 동사라고 하는 현재보다 한 시제 앞서 있는 과거 동사를 이용해서 만들어주고 주절에 would, should, could, might라는 가정법 조동사를 써서 나는 이런 생김새를 가리켜 가정법 과거라 불러주세요.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법칙처럼 마치 수학적 사고방식으로 왜 이런 건데요 묻을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약속이니까 이렇게 기억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편하게 가정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f, 주어 다음에 여기에 블랭크를 had, pp로 쓰는 거예요. 앞에 had를 주고, 비동사 같으면 been을 쓰시고, 앞에 had를 쓰고, 두동사 같으면 don을 쓰고, 만약에 have 동사 같으면 had를 쓰고, make 동사 같으면 had, made를 쓰고, 보세요. 과거 완료의 모양이죠. 사실 이게 과거 완료긴 한데, 앞에 if가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가정법이란 말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럼 뭐겠어? 모양새만 과거 완료지 실제는 직설법 과거의 가정이죠. 또는 반대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결국 자 만약에 내가 뭐뭐 했었다면 만약에 내가 뭐뭐 했었다면 즉 과거에 뭐뭐 했었다면 이런 뜻이고 주절의 모양은 이렇게 해서 이쪽에 과거에서도 가정법을 쓸 때는 얘를 써준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에 가서도 would, should, could, might를 이렇게 붙여서 주고요. 이렇게 붙여서 주고 그 다음에 have, pp를 뒤에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have, pp를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과거 완료다. 과거 완료다. 이렇게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실제 직설법 과거의 가정이고 반대니까 한번 예를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if I had 그죠? had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 하면 과거에 시험에 합격했다면 I had passed the examination. 작년을 한번 살짝 써봐요. 여기다 작년이라고 작년에 시험에 합격했다면 last year 보세요. 과거의 작년인데 동사 모양이 과거 완료야. 그러면 과거 표시를 한 것보다 한시제 앞서 있는 과거 완료를 썼다는 건 가정법이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와보세요. 가정법은 한시제 앞서 있는 동사를 가지고 써먹고 그 사실과는 반대나 가정이나 가상 상상을 나타내주는 거죠. 결국 직설법의 동사와 구분되기 위해서 가정법의 동사는 직설법 동사보다 한시제 앞선 동사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만약에 내가 작년도에 시험에 합격했다면 그죠? 나는 그녀와 결혼했을 텐데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her 그 다음에 그죠? 그녀와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여기 과거 완료니까 과거 완료 써야 되니까 could have married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could have married 쓰면
could have PP 과거 완료. 그녀와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작년에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녀와 결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직설법으로 얘기하면 as I didn't pass 과거 de-examination 내가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언제 last year 작년에 합격하지 못해서 나는 I 보세요 결혼하지 못했다 didn't marry her의 사실을 씁니다 이렇게 사실을 그대로 과거 이렇게 쓰면 이거를 직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직설법과 가정법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쓰면 이 사실이고 이렇게 쓰면 이 사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함께 공유되어서 문장 속에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 예적부터 가정법을 배우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그게 마치 공식처럼 그런 모양만 나와야 가정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봐 보세요.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산소가 없다면 이라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산소가 없다면 그건 영어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without oxygen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또는 with no oxygen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산소가 없다면 이라는 말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without oxygen, with no oxygen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문장에 썼는데 제가 지금 가정법이냐 뭐냐 가정법이지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산소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산소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산소가 없다면 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니 얘 같은 경우는 현재를 가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현재를 가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를 가정하면 오른쪽에 주제가 주절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죠? 산소가 없다면 all the animals 인간을 포함해서 including humans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은 사라지고 말 텐데 그죠? 당장 사라지고 말겠죠. 따라서 현재를 가정하니까 would disappear 이렇게 쓴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을 써서 이렇게 주절도 가정법의 조동사를 포함시키면 이때 이 말은 가정법의 조건을 나타내고 있는 if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얘하고 같이 맞춰서 풀어 써보시오. 이게 시험에도 나와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어 쓰면 되는 거예요? if It were not for oxygen 들어가면 되겠죠. If it were not for oxygen 산소가 현재 없다면 물이 충분히 산소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고 그죠? Green grass home 역시 푸른 그러한 고향의 녹색들이 산소를 품어내고 있는 상태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oxygen 이렇게 쓰게 되면 산소가 없다면 이라는 의미가 되어서 현재를 가정하고 있고 가정법 과거의 모양으로 쓴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가정법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과거 완료 이야기 할 텐데 여기서 보세요. 이때 if를 생략을 할 수 있어. 생략한다고 해요.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서 덕하니 생략하고 가만히 두어 봐요. 자 문장 구성의 제1원칙이 뭡니까? 주절, 콤마, 주절은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이대로 if를 생략한다는 말은 뭔가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애인하고 헤어졌어. 그럼 모양이 바뀌잖아. 그죠? 평상시 애인하고 있을 때는 빙글빙글, 싱글싱글, 벙글벙글 하다가 만약에 갑자기 애인이 없어졌어. 차임을 당했지. 왜? 찾냐? 그러면 자, 차임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머리부터 깎고 그죠? 그놈과 같이 놀았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온갖들을 다 태운다든지 반항을 하잖아. 결과적으로 주어 과거동사 쓰지 않고 여기서 뒤집어 놓는다는 거야. 얘가 없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고 뒤집어져. 사람도 뒤집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did 주어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비동사 같으면 were 다음에 주어를 써서 if가 생략됐음을 표시하는 모양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래서 가정법에서는 if절에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의 모양이 도치되어지는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 한번 이대로 오른쪽에 있는 거 이 공식에 맞춰서 또 하나 한번 해볼게요. 자 과거 완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작년에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사업을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 그렇죠? 세상은 항상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지속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 지혜를 배우시고, 자, 작년에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if하고 you가, 그죠? 나를 작년에 last year를 썼어요, 이렇게. 그럼 작년에 대해서 가정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런 모양 중에 나와야 돼. 만약에 너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hadn't helped me라고 쓴다는 거야. 만약에 너가 작년도에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죠? hadn't pp.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사업에 성공하지 못했을 텐데, I wouldn't have succeeded in the business. 그죠? 나는 사업에 성공하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would have pp를 쓴다는 거예요. 자, 결국 작년이라고 하는 말이 과거 완료의 동사를, 작년의 상황이 과거 완료의 상황을, 이래서 이거를 우리는 가정법 이며 모양새가 과거 완료라고 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지난 시간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것을 가정하는 거구나. 과거를 가정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오고, 현재를 가정하면 가정법 과거가 나오는구나. 자, 여러분 가정법에서는 이 두 가지 법칙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해만 하면 이제 게임의 50%는 여러분이 장악했다고 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계속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패턴은, 가정법 과거는 별표 하나 수준이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별표 두 개 수준입니다. 가정법 과거든 과거 완료든 if가 생략되면 주절, 콤마, 주절의 모양을 탈피시키기 위해서 if절에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럴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합격했다면, 제가 베스트 30에서도 나왔죠. 합격했다면, 작년에 시험에 합격했다면 이 얘기는 작년 시험에는 실패했어 라는 사실을 가정하는 거고, 나는 지금 영어 공부를 하지 않을 텐데.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글로벌한 세계에서는 절대적으로 영어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던 세상에서도 영어 정도를 잘하면 그냥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여러분은 공직자가 되시더라도, 그게 뭐 국가의 공무원이든 아니면 경찰 공무원이든 지방 공무원이든,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분명히 영어는 그냥 그죠? 경쟁에서 지지 않는 정도의 그냥 언어 능력이고, 하나 정도 내지 두 개의 외국어, 일본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스페인어가 됐든 불어가 됐든 독일어가 됐든 세계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서 언어를 하나 정도는 더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의 직장이 탄탄해질 수 있고, 게다가 좀 이제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 아직 미개발도상국의 언어를 잘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인생을 좀 더 남들보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이제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느낀 거지만, 우리가 일본의 차보다,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우리 일본 차보다 우리 차가 훨씬 좋지는 않아도, 이제 뭐 우리나라 그죠? H사라든지 뭐 K사라든지 뭐 S사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자동차들이 우리가 사실 뒤떨어질 만큼 그런 기술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수출에 있어서 그죠? Made in Japan의 그런 물건보다 좀 많이 그죠? 선호도가 주는 거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지만 중요한 건 영어 실력이 딸려요. 우리가 일본 사람, 일본의 세일즈맨들보다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스카이란 대학에 나온 사람들도 일본 그죠 세일즈맨보다 영어 실력이 딸려요.
토익이나 이런 건 점수가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능력은 떨어진다. 이거 현장에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뭐 중요한 시간이지만 얘기를 해보면 일본 우리는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서 그죠 이리저리 3년 또 이게 머리가 약간 그죠 약간 그렇고요. 일본은 좀 그래도 애들이 그런 의무를 반드시 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병역 의무가 필수적이진 않는데 지금 물론 그걸 하자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18세, 19세가 되면 학교에서 그 미국이라든지 이런 유럽으로 일단 보내주는 것도 있고 부모들 자체가 외국에 나가서 2, 3년 동안 친구도 사귀고 문화를 배우고 오는 그런 형태의 자연스러운 유학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외국인과 친구도 사귀고 문화를 알고 그리고 다시 국내로 일본 국내로 들어가서 자기 굴지에 자기 뭐 선친이라든지 부친이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공부를 충분히 어떤 실력도 쌓으면서 나중에 일본으로 가서 판매했을 때 그 친구들을 불러놓고 나 사실은 이렇게 해서 팔러 왔으니 좀 도와줘 이래서 인맥으로 또 그것을 많은 신뢰로 쌓아가면서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죠? 그저 책상에 앉아서 죽으라고 공부해서 성적 좋아서 그냥 좀 좋은 대학에 가서 그죠 토익 점수 그냥 진짜 고생에 따서 가서 그냥 재원만 설명하고 2차로 말할 것 같으면 좋아요 사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떤 게 더 유리하겠어요? 이미 친구를 다 사귀고 몇 년 전부터 교류를 하고 유지했던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나 이거 한 대 팔아줘 할 때 사주는 거겠어요? 아니면 갑자기 나타나서 그죠? 나는 지금 세계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차 좋으니 사주세요. 어떤 얘기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시험에 합격했다면 난 지금 영어 공부를 하지 않을 텐데 별표 3개짜리라고 하는 혼합가정법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와 그저 작년이란 말이 동시에 가상이 되고 있는. 그러면 만약에 if I 합격했다면 had passed, had passed 합격했다면 시험에 the examination 쓰고요.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이기 때문에 last year를 써줍니다. 작년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과거 완료, 꼭 가정법이구나. 그리고 보세요. I 난 영어 공부인지 하지 않을 텐데. 오. 이렇게 쓰는 거죠. wouldn't study English. wouldn't study English 하고 지금이라고 딱 나왔죠. 지금 그저 이 지긋지긋한 영어 공부하지 않을 텐데. 하나 힌트로 여러분 공직에 나아가서도 합격하셔도 반드시 영어는 주구장창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저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이 잡을 수 있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공직생활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적어도 여러분이 이제 호봉수가 5호봉 이상 올라가게 되면 기회가 생깁니다. 반드시 안에서 뭐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쪽에 가서 뭐 몇 개월이 됐든 1, 2년이 됐든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면 평상시 꾸준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에이 나는 그냥 복지부동 그냥 끝까지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올려주는 봉급 먹고 세계를 가기는 뭘까 그냥 여기서 그죠? 짱짱 공부 그냥 있다가 그냥 눈치 보면서 자 이런 거 하다가 뭐 아이디어고 뭐고 크리에이티비티 없어 노 크리에이티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저 나중에 제대로 그냥 나름대로 그냥 퇴직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세계로 갈 수 없어 now가 있으니까 wouldn't study 과거 형태고 last year가 있으니까 had pp 과거 완료 결과적으로 혼합가정법 혼합가정법이란 과거에 어떤 사실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잖아 시험 공부 주구장창에서 합격했으면 작년에 끝났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 않을 텐데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if가 생략이 된다면 도치되어야죠 had I passed 이러면 아하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첫 번째 단어로 이렇게 had가 보이든지 아니면 did가 보이든지 아니면 were가 보이든지 가정법 미래에 should가 보인다 이런 말들이 첫 단어로 눈에 딱 띈다 그러면 if 생략을 의심하라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립니다 if 생략을 의심하라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70% 단계로 넘어가는 가정법 미래가 있어요 자 가정법 미래는 공식이라고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수학 공식은 아니지만 공식 첫 번째 미래에 대한 강한 의심
미래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가지면서 말을 할 때, 두 번째, 순수가정, 미래에 대한 순수가정.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건데, 미래에 대한 강한 의심은 이렇게 공식처럼 씁니다. if 주어, 자, if 절에 should가 들어가고 동사 원형이 들어가고요. 주절에는 will, shall, can, may, would, should, could, might 들어가고 동사 원형이 들어갑니다. 이게 가정법 미래의 강한 의심이죠. 그럼 이게 뭐냐? 강한 의심. 그럴 리야 없지만,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라는 의미가 복선으로 깔려 있을 때 가정법 미래의 강한 의심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면,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자, 3차 세계대전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장담할 수 없어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뼈아픈 기억이 아직도 우리 인류에 남아있고,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위협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니까, 만약에 3차 대전이 발발한다면, 그죠? 바로 if the third world war, 그죠? should happen,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면, 그죠? 모든 인류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말 것이다. 입고 말 텐데. 자, 미래에 대한 강한 의심이지만 전혀 가망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할 때 should 원형을 쓴다. 자, 그 다음에 순수 가정은 전혀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요. 하지만 얼마든지 가정은 순수하게 할 수 있죠.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if 주어 were to 쓰고 동사 원형을 붙이는 거. if 주어 were to 동사 원형 쓰고 주절에 가서 여기는 will, shall, can, may, would, should, could, might를 다 쓸 수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과거형밖에 안 됩니다.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 잘 봐요. 여기도 과거형 were to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if I were to be born again.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순수 가정이죠. 여러분, 물론 불교의 윤회설도 있습니다만 순수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그냥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그죠? 여든 남자가 될 텐데, 여자가 될 텐데, 아니면 확실하게 그죠? 부자가 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순수 가정. 이거는 그냥 100% 불가능한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10년만 젊어진다면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잖아요. 100% 불가능. 이때는 were to 동사 원형,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을 쓰고 강한 의심,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 만에 하나 벌어진다면 이라는, 즉 90% 정도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가망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가정법 미래 패턴이라 합니다. 결국 여기서도 if가 생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의하시고. 자, 교재 177쪽을 봅니다. 가정법 시제에서 가정법 시제에 따른 개념을 명확히 해두자. 핵심 학습 포인트입니다. 가정법 현재의 명사절 형태 조동사에서 했어요. it 비동사 뒤에 이성 판단의 형용사, 감성 판단의 형용사가 보이면 대절 속에 should 원형을 쓴다. 그 다음에 주요 명제 동사가 대절 속에 should 원형을 쓴다. 그 다음에 if의 다양한 대용어구, if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이제 계속 이어서 배우겠지만 I wish, would rather, each time, as if, as though, otherwise, or else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if를 생략하는 경우 도치된다는 거 주의하십니다. 그래서 직설법이란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는 문장이요. 명령법은 동사 원형으로 이야기한다. 끝. 자, 그 다음에 간접명령, 직접명령, 뭐 부정명령, 조건명령, 양부명령 이런 게 있는데 명령의 동사 원형의 의미가 예를 들어서 서둘러라 그러면 hurry up and, hurry up or 이럴 때는 우리가 이걸 조건명령이라고 해요. 서둘러라 그러면 면면 그죠? 이런 걸 조건명령이라고 하고 don't do that 그렇게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이건 부정명령이라고 하고 let's 그러면 제한명령이라고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보시다시피 거기 나와 있는 명령은 그 의미에 따라 간접, 부정, 조건, 양보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가정법의 종류로 가겠습니다. 179쪽. 자,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 건 이제 단순 조건절로 대체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가정법 과거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있습니다. 혼합가정법이 있습니다. 가정법 미래 있습니다. 지금 방금 네 개를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가정법 현재는 이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보세요. 만약에 내일 날씨가 좋다면 그러면 if it is fine tomorrow. 여러분 시제 법칙에서 했잖아요. I will go fishing이라고 썼어요. 이거는 직설법이에요. 직설법. 사실대로 쓴 거야. 사실대로 봐봐. 만약에 내일 날씨가 좋으면 나는 낚시 갈 겁니다. 사실이잖아. 그죠? 그런데 가정법 현재는 가정법 현재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if 주어 동사 원형을 쓰고 가정법 과거는 여기다 과거형 쓰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여기다 과거 완료 쓰고 가정법 미래는 should나 동사 원형 쓰거나 were to 동사 원형을 쓰잖아요. were to be 이런 척으로. 그런데 가정법 현재는 동사 원형 쓰고 주절을 이렇게 will, shall, can, may 동사 원형을 뜻 쓴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직설법하고 가정법 현재하고 차이점은 동사 원형과 ed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뭘 똑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를 다 쓰니 우리가 그냥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 동사 원형은 직설법으로 그냥 활용해도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즉 요거는 가정법 현재의 조건절이라 하고 요거는 직설법 현재의 단순 조건문이라 그래요. 단순 조건문. 그래서 결국 자, 그러면 가정법 현재는 직설법의 단순 조건절로 문으로 대체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사 원형서도 좋고 현재형서도 좋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리가 없지. 원형서도 좋고 현재형서도 좋은데 틀릴 게 없잖아요. 다만 거기에 미래형으로 will 동사 원형을 쓰지 않는다. 이게 시험에 그래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는 별표 하나 치시고 그 밑에 테이블 외워두시고 가정법 과거 완료 별표 두 개 치시고 대신 if가 생략되면 had 주어 pp가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미래에 거기 should 밑에다가 역시 미주를 거주시고 강한 의심이죠. 그럴 리야 없지만 혹시 만약에 하나라도 그렇게 된다면 자,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막둥이가 있어. 막둥이가 있는데 기침을 많이 심하게 하고 밖에서 놀더니 밤새도록 기침 심하게 했어요. 엄마 아빠가 못 주무시다가 결국은 걱정하셔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여러분도 걱정에 대해서 이제 아빠랑 같이 차 타고 엄마랑 갔어. 응급실에 가서 진정제를 놓고 기침을 멈추고 동생이 잠들어 있는 모습 옆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라도 다시 열이 오른다면 집에 가서 이 해열제를 먹이시면 될 겁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그럴 때도 슈드 원형을 쓰는 거예요. 조금 뒤에 한 시간 뒤나 이때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의사께서 의심하면서 그래도 조치를 취해주는 거 이런 경우도 슈드 원형을 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순수 불가능한 일을 가정한다라고 돼 있는 거 워트 동사 원형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 이제는 됐고 혼합가정법의 별표 3개 치셔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사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주어 had pp의 개념이 됐는데 이때 주절을 잘 보시면 과거 형태가 되어 있고 왼쪽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어 있잖아. 이런 것을 우리는 혼합가정법 부문이라 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서 가정법에서 주의해야 할 이거는 꼭 가정법으로 표시해 주시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문제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기억합니다. 가정법 과거 현재에 대한 가정,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에 대한 가정, 혼합가정법 별표 3개, 과거가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 가정법 미래 이 네 가지 패턴에 if 생략 구문도 가능하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고요. 잠깐 쉬셨다가 바로 가정법의 조건절 대용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